뉴스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초급 간부들이 앞으로 하루 8시간, 한달 10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한 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해군, 공군, 육군 다 똑같습니다. 국방부 예하의 우리 군은 비현업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렇게 해서 월 최대 100시간으로 확대가 됐는데 대상은 이제 경계부대 간부들입니다. 경계부대 간부들 중에서도 소령 이상부터는 일단은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소령 이상부터는 또 직급보조비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군인만 그런 게 아니고 4급 공무원 이상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지금 수당이 따로 초과근무 수당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육군의 GP, GOP 근무자, 그리고 해군의 해상작전 함정이죠. 함정 근무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그리고 연평도 해병대 해안경계부대원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저도 이거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설마 또 그냥 뭐 해준다 말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당장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2월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위가 지금 2023년에 연간 소득이 3,856만 원이다. GOP나 함정 근무자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풀수당으로 계속 꽉꽉 채워서 찍었다는 가정 하에 이제 4,500까지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정말 이렇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현업 공무원까지 안 돼서 그건 참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정말 저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처우 개선을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정부를 탓할 건 아닙니다. 없는 예산 뭐 어떻게 또 될지는 나중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반기 지나서 한 7월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이 다 떨어졌네 하면서 또 이제 후반기 때는 최대 근무 시간이 뭐 67시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57시간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거지. 일단은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된 거잖아요. 일단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줍시다. 뭐 물론 저는 전역했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후배분들 또 경계부대 근무자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저에게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아싸참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도 저도 이제 군인이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들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들이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었고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취업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초과 근무가 몇 시간이고 뭐고 이런 거 뭐 모집 공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 솔직히 처음에 들어갈 때 연봉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연 성과금이라든지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건 최대 뭐 근무지마다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전혀 뭐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고 이건 사실 국가 기밀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지. 국방부에서 안 해왔던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래도 좀 미리 좀 알려주면서 이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아니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이렇게 해소해주는 채널의 역할도 해주면서 그리고 군인분들은 또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한되잖아요. 그 정치적인 중립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 있고 공직자라는 그 입장 때문에 부당한 사태를 당해도 얘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고 그게 저는 정말 저도 군생활 하면서 안타까웠고 나가면 꼭 이거를 누군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반 전에 이제 처음으로 현업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왜 유독 군인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언급한 사람이거든요. 현업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3년 동안 한 길만 파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KBS 기자분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셔라 해서 저 우리들의 소대장이라는 또 그 시사기획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또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또 SBS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 집에서 인터뷰도 하셨고 캡틴 김상호님도 당직 근무 수당
이라든지 이런 또 불합리한 부분 거기 나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욕도 많이 먹었어요. 3년 반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막 뭐 어디 군인이 뭐 시발 막 돈을 막 바라냐 뭐 돈 무쇠 새끼냐 뭐 진짜 막 별의별 막 DM으로 악플도 많이 오고 정말 진짜 몰상식한 분들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틀린 부분도 많았을 거고 저도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찼고 물론 제가 막 욕도 많이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 막 군에 막 이런 거 막 안 좋은 거 막 얘기하고 하니까 저를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고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막 군을 까내리려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왜 이렇게 막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고 막 부정적으로 하냐면 처음에 당연히 저희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해봤죠. 그렇게 해도 안 바뀌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거를 막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너무 그런 부분 이제 좀 안 좋게만 보지는 말아달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개 유튜버 두 명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성에 안 차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군에 대해서 막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영상들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을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현역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들었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릴 수 있게 저도 이제 좀 컨텐츠의 방향성을 좀 틀어볼 겁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방송 막 초기에 했을 때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또 국방부나 뭐 정부에서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인분들이 또 존나 부당한 일을 존나 당한다 이러면은 또 다시 반군 유튜버로 돌아서가지고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수당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하사부터 그러면 열어볼게요. 하사부터 자 하사가 지금 보면은 처음에 1호봉일 때 187만 7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일단 2,252만 4천원 이게 새 전기준입니다. 새 전 연봉 2,252만 4천원 그죠? 자 여기에 일단 세후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월 실수령이 170만원 정도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은 여기서 더 떼니까 뭐 160만원대를 받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65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168만원이라 합시다. 1000만, 10만, 100만원 곱하기 12를 하면은 한 2000만원 정도야. 세후 2000만원 이게 지금 하사가 일단은 이렇게 그냥 본봉이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예급식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이것저것 직급 보조비니 뭐니 해갖고 실제로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더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12를 곱하면 한 24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은 뭐 한 224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금이 있어요. 168만원에 곱하기 한 1.3 정도 해야 됩니다. 한 130% 정도 평균적으로. 성과금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한 뭐 218만원 정도 성과금 더하고 여기에 또 명절 수당이 있을 겁니다. 명절 수당은 본봉의 60%였나 70%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인가? 0.6 정도 되죠. 한 100만원이라 칩시다. 근데 명절 떡값이 두 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뭐 자기가 병사에서 길가시 해가지고 넘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려금이 700만원이잖아. 그죠? 장려금 700만원. 이거는 근데 처음 한 번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초과 근무가 또 들어가죠. 초과 근무 월 100시간을 맥시멈으로 찍었다 칩시다. 9,860원이면은 그러면은 98만 6천원을 받겠네요. 약 100만원이라 칩시다. 자 이걸 싹 다 더해보자고.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을 12달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1200만원이네. 근데 12달을 아마 전부 다 맥시멈을 절대 찍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거는 보통은 배 세척이 이제 한 근무지를 한 구역을 교대로 이제 경비를 하는데 한 배가 나가서 뭐 2주 출동을 뛰었다 뭐 1주 출동을 뛰었다 뭐 며칠 출동을 뛰는지 그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뛰면은 또 교대해주는 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배는 또 정박해서 근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정 근무 수당이 안 들어갈 거고 초과 근무가.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은 수리를 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전 세계 해군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년에 3분의 2 정도만 이제 배가 살아있는 배일 건데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풀수당을 다 찍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12달이 되면 안 되고 약 8달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풀로 찍는다고 해도 그럼 800만 원이야. 그리고 한 달에 당직을 함정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정박대 당직을 또 쓰잖아요. 정박대 보통 뭐 한 3직에서 5직 정도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만약에 절반만 출동을 하고 절반은 쉬는 꿀배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이니까 약 3만 원을 곱할게요. 그럼 한 9만 원? 그러니까 당직비가 한 달에 한 약 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곱하기 12번이니까 120만 원이죠. 하면은 4,278만 원이야. 4,278만 원 연봉이 괜찮지? 근데 여기 나누기 12를 해봐. 그러면 356만 원이야. 하사 1호봉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또 안 되겠지. 이거는 완전 10 맥시멈에 맥시멈에 뭘 더했죠? 이 장려수당을 더했잖아. 이 장려수당이 제일 큰 거거든. 장려수당은 솔직히 빼야지. 3,578만 원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2로 나눈다. 그러면 그래도 298이니까 약 300만 원 받는 거야. 이제 그냥 널널한 배 아니면 좀 그 수리를 좀 많이 들어갔다든지 뭔가 아무튼 저거는 풀에 풀수당이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안 될 거고 한 250에서 300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보통 이 정도 사이일 거야. 한 달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혼자 독신자 숙소에 산다. 얼마인지 이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5만 원 정도 나갈 것 같고. 밥은 일단 간부들은 사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아침 저녁을 본인이 하루에 뭐 한 만 원 정도에 다 쇼부를 쳤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깨져야 되는데 2주 정도 출동 나가 있다고 가정한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14만 원. 근데 주말에는 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어야 되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20만 원 정도 뺀다 칩시다. 넉넉도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진짜 가난하게 먹어야 돼. 통신비 뭐 한 5만 원 정도 뺀다. 그 다음 본인 교통비 다 양보해갖고 한 10만 원이라 하자. 자전거 타면 안 나올 거고 뭐 요 정도?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겠지? 뭐 자기 연애한다고 뭐 또 돈 쓴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가끔 뭐 회식을 간다든지 뭐 해가 뿜빠를 친다든지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것만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돈 깨질 거야. 그죠? 진짜 이거는 그냥 걔 거지같이 살았을 텐데 뭐 이렇게 산다고 치면은 한 달에 200에서 250은 그래도 모을 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면 존나 괜찮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암튼 250에서 300 정도 풀수당 찍으면 요 사이를 받을 건데 이 정도 받는 사람이면은 사회에 완전 극초년생 아니야. 부사관이 20살 딱 되자마자 막 들어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보통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나는 진짜 이제 초급 간부들 죽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여기서 더 찡찡대면 안 돼. 그건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는 많이 주는 거야. 갓 고졸딸이 물론 뭐 자기가 뭐 노가다를 존나 힘든 데를 간다든지 뭐 미장질을 한다든지 뭐 타일 붙이는 걸 하든 뭐 쿠팡맨을 하든 뭐 배달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자기 자신 다 갈아 넣어서 군대만큼 갈아 넣으면 저거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진짜 몸 쎄 빠지게 고생하면 한 달에 400, 500도 땡겨.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직업들은 이제 미래가 말 그대로 자기 시간과 완벽하게 그냥 교환하는 개념이고 봉급이 더 오르지 않는 구조가 많아요. 그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1대1 교환이야. 시간과 돈을 1대1 교환하는 개념이고 성장하는 돈이 아니야.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더 재테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또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걸 다 따져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그냥 일반적인 직장 들어가면은 보통 한 250 뭐 고졸 정도가 250 정도 받을 텐데 거기서 그냥 원룸 숙소 산다 그럼 원룸 뭐 한 달에 한 50만원 깨지고 뭐 이것저것 똑같이 한 생활비 한 50만 원 쓴다 그러면은 한 150 정도밖에 못 모아. 100에서 150 정도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거야. 완전 사회초년생 20살짜리가. 그죠? 그런 거 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산을 해보자고. 자 만약에 소위다 189만 2천 원이죠. 세후 계산기에 때리면 171만 8천 원이죠. 2,062만 원이야. 이거는 하사랑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 다 해봤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까 그 본봉의 1.3배 정도 곱해서 성과금이 나오죠. 여기에 명절 떡값이 아까 0.6배를 했나? 그죠? 또 영외급식비 월 뭐 13만 원이니 뭐니 막 이것저것 다 하면 또 한 20여만 원 또 붙어. 거기에 곱하기 12를 때리면 한 240만 원 돈 되지.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 소위들은 요즘에 1200만 원 준대. 그 무슨 장려금. 또 마찬가지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8달짜리 완전 풀 수당을 자기가 배를 탔다. 수리 기간도 1년에 4달밖에 없었고. 이러면 또 800만 원 들어오지.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당직비니까 당직비는 다 똑같으니까 뭐 요 정도에서 한 달에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얼마야? 이거 더 해볼까? 일단 3,650만원 정도가 연봉인데 거기에 장려금을 1,200 받았다. 4,851만원이야. 여기보다 한 600 정도 더 받는 거네. 그죠? 하사는 3,571만원. 자 그러면은 오히려 소위는 대학교 나왔는데 하사랑 연봉이 1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좀 더 억울할 수는 있겠다. 원래 비슷합니다. 중위도 여기서 얼마 차이 안 나. 중위 봉봉 해봤자 뭐 한 10만원 오르냐? 그러니까 어쨌든 4천 언더야. 4천이 안 돼. 그렇게 해서 한 3년, 만 3년 참으면 이제 대위가 되잖아? 소위 중위는 비슷하니까 이제 대위 때 좀 확 오른단 말이야? 그럼 대위 때 이제 얼마 받는지 볼까? 대위 1호봉이 258만 1,100원이잖아? 그러면은 232만 2,050원이 이게 월 실수령액이야, 대위가. 본봉만 쳤을 때, 본봉만. 이 정도 받는데, 이거 12를 곱하자. 자, 어쨌든 대위 수당도 여기서 이거보다는 무조건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또 더 붙는 게 또 있어. 약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출동가상금이랑 뭐랑 막 또 엄청 붙어, 뭐가. 한 5천 초반이거나 4천 후반일 거야. 이게 이제 사관학교 기준이면 2호봉이 더 높으니까 5천 중반까지 올라갈 겁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대위 연봉 직인에 대기업 갈 필요 없겠네, 남자상님 하셨는데. 입대하십시오. 좋아, 많이 입대. 이게 그래도 좀 맞지 않냐, 이거야.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거는 완전 풀에 풀수당이고, 옛날에는 저 연봉에서 한 600만원씩 빼면 된다고. 대위 달고 장기 못하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리스크 큼 하는데, 그거는 육군 개념이고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 근무자 중에 장기 안 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손들어서 매해마다 계속 지원했는데 안 된 사람은 징계가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는 안 됐고, 징계가 있는 사람도 장기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걱정은 솔직히 자기가 진짜 개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장기 자원 같은 경우는 소령을 100% 다 진급을 해주잖아요. 육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육군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육군은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기도 하고 단기 초급 간부가 더 많이 필요한 구조라다 보니까 소령 될 때 이제 한 3분의 1은 집에 가야 돼요. 대위로 집에 가야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데, 해군은 3군 중에 내가 볼 땐 거의 유일하게 뭐 비사 출신한테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군도 물론 그렇긴 한데, 공군은 대신에 장기 복무가 아마 해군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해군이 장기 복무 제일 잘 되고 진급도 제일 잘 됩니다, 비사 출신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사 출신 입장에서는 해군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왜? 회사가 그만큼 힘드니까. 회사가 훈련도 솔직히 육해공 3사 중에 제가 알기로 제일 빡센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를 계속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솔직히 말해서 육군과 공군보다 업무 강도가 배를 탄다는 가정하에는 평균적으로 훨씬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내가 팩트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전역률을 보면 알 수 있거든. 5년차 전역률, 10년 이상차 전역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기 자원의 전역률을 보면은 그 군이 얼마나 빡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해군이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전역률이 가장 높은 게 해군이에요, 장기 자원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가장 세.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입결이 낮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큰 막 사 출신과 비사 출신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업무 성과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해군은. 그러니까 딱 그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씨, 사회 나가면은 저만큼 노동하고 그거보다 더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저것도 적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야, 저 정도면 할 만하네, 이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야 저희 때만 해도 뭐 이런 연봉 공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수당이 얼마 받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어. 민간에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어른들 얘기 듣고, 아, 군대 그래도 힘들어도 말뚝박으면은 한 20년 하면 연금도 나오고 막 괜찮다더라, 그냥 그 얘기 듣고 오던 세대였고. 근데 사회가 그 근 10년간 굉장히 연봉 상승도 많이 됐고 기본시급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그 군대가 그걸 못 따라가서 역전 현상이 생긴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수준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따라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초과 근무 100시간 계속 이렇게 인정, 이게 유지만 된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군에 막 입대했을 때 그때 정도의 장교 매력도로 다시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함정 근무자, 경계 근무자의 가정 하에 상당히 매력도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는 초급 간부들이 죽는 소리 하면은 솔직히 좀 양심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물론 육상 근무자, 뭐 비경계 근무자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소령들이야. 지금 소령들. 그 라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안 그래? 수당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 대위 계급 때는 수당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인구 부족 다 겪고 코로나 다 겪고 부족한 거 다 겪고 나서 소령이 됐는데 이제 막 밑에 후배들 막 수당이 확 올라갔어. 역전됐잖아. 중령들은 솔직히 억울할 거 없지. 중령들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받잖아요. 인정? 중령부터는 솔직히 미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잖아. 그 또래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받는다고 봐. 중간 정도. 비사 출신 입장에서 그 대령 달기 어렵다 어쩌다 하는데, 진급 발표한 거 제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해군 OCS 같은 경우는 장기 자원 중에 50%가 중령을 달았습니다.
물론 보통은 30%에서 한 50% 사이를 다는데, 그리고 나서 중령도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또 한 뭐 30에서 50% 달아주고 이렇게 되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왜? 이제 100시간으로 상향이 됐으니 장기 복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다시 장교가 옛날처럼 뭐 경쟁률이 좀 빡세지고 이렇게 돼서 막 장기도 힘들어지고 뭐 해서 진급도 좀더 옛날보다 더 빡세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급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완전 저점 매수 타이밍이야. 진짜 이게 군대를 주식으로, 직업군인 가는 걸 주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최저점이야. 바닥 찍었다. 이제 약간 상승할 거다. 야, 반등의 여지가 보인다. 괜찮습니다.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예요. 근데 또 인구가 이제는 많이 떨어지죠. 지금 저출산이 이제 다가왔잖아. 그래서 또 그것까지 따지면은 또 그게 어느 정도 상세가 돼서, 어쨌든 지금 한 소령 중령으로 계신 그 한 십몇 년 전에 10년 전에 막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타이밍이 맞다. 이제 아마 올해가 첫 해니까 이게 전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산을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후반기는 또 깎인 채로 그게 진행돼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과도기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내년 되고 내후년 되고 하면은 또 이제 그걸 알아서 맞춰갈 겁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런 또 진통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 지금부터 그거를 막 씨발 해갖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진짜 하사, 소위, 중위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소령분들이 죽는 소리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위까지는 죽는 소리 하지 말자.